아,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몰랐을 것 같은데 사연을 읽고 보니까 뭔가 좀 귀엽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. 안녕하세요, 설친이 여러분. 오늘도 우리 강아지들의 행동과 마음 번역기와 같은 시간, 독인 더 박스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. 또 지금 또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재밌는 영상들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을 한번 볼 건데, 우선 이것도 사연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한번 사연을 읽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4살 남아 믹스 한별이를 반려하고 있는 한별이 보호자입니다. 저희 한별이는 걷는 것이 정말 특이한데요. 언뜻 보면 잘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끔 요상합니다.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걸을 때는 쭉 앞발이 같이 나가요. 바보처럼. 같은 쪽 앞뒷발이. 그쵸. 혹시 관절에 문제가 있나 해서 동물병원에 여쭤봤는데 수의사님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. 웃기고 귀엽기도 하고 살짝 걱정스럽기도 해서 영상 보내봅니다. 알려주세요, 설 트레이너님이라고. 오케이. 네. 네. 이 사연을 읽고 우리 한별이가 걸을 때 이상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저도 한번 유심히 볼 거거든요. 네. 한번 잘 체크해 봐 주세요. 느껴져요? 아,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몰랐을 것 같은데 사연을 읽고 보니까 뭔가 좀 귀엽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. 저는 느낀 점이 심장이 아프네요, 일단은. 너무 귀여운데? 여기서 왼발과 오른발이 같이 갔다가 퉁 그쵸. 같이 떨어지죠? 네. 그리고 반대도 퉁 같이 떨어지고 왼발 오른발이 한쪽으로 움직이는,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,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걷는 느낌. 네, 이렇게 되게 이렇게 뚱땅거리면서 걷는 느낌의 영상이 나오고 있어서 아,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 찾아봤습니다. 강아지의 보행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. 이 영상을 한번 보면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애니멀, 사족 보행하는 동물들의 보행에 대해서 지금 나온 유튜브 영상입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 보면 지금 보시면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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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죠.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엠블이라고 그때보다 조금 더좀 걷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따닥 따닥이에요. 그죠?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페이스 걷기, 그다음에 엠블, 그다음에 페이스, 점점 속도가 올라가거든요. 그럼 페이스 정도의 우리 발자국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. 우리는 뚱땅이지만 얘네들은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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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한쪽의 앞발과 뒷발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.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페이스라는 걸음걸이를 할때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.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. 아니다. 네, 아주 정상적인 걸음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되게 건강해 보여요. 제가 보기에는 엉덩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. 관절이나 이런 거는 만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걸음걸이에서 이상하거나 걱정되는 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오늘도 되게 귀여운 영상. 보호자분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맞아요. 신경 쓰시고 걱정하시는지 또 제가 그걸 좀 풀어드릴 수 있어서 또 한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.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도 많이 배우고요. 그쵸. 네. 한번 이제 걸음걸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참고자료도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우리 아이가 걸을 때, 아, 이 정도 이렇게 걷는구나라는 걸 한번 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사소한 궁금한 영상도 보내주시면 제가 과학적으로 또 수의학적으로 잘 설명드리고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솔루션도 저랑 또 우리 트레이너들이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 오세요. 독인 더 박스. 안녕. 안녕.